내일이 오는 밤에 우리 함께 바래. 어제 같던 밤도 우리 함께 바래. 내일이 오는 밤에.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저 이거 좀 보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뭐 하고 지내셨나요? 당신은 뭐 하고 지냈는데요? 소통하라면서 아 저랑 소통 아 이렇게 네, 소통을, 저랑 소통 좀 하라고요. 저야 뭐 운동하고 볼 차고. 네. 제가 그래서 피부가 많이 까매졌거든요 지금. 네, 이번 주 폼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풋살을 하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 내일이 오는 밤에 회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둘 다 아마 네, 많이 까매질 겁니다. 진짜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번 주는 아주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이번 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뭐 하셨죠? 아침 10시에 일어나기. 제가 맨날 2, 3시에 일어났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 10시에 일어나기. 몇 시 주로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매번 다른데. 너무 불규칙했었어요. 어떤 날은 4시간 자고 어떤 날은 막 11시간, 12시간 이렇게 자고 이러니까 밤낮도 점점 막 섞이고 하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기분이 그렇죠. 알죠? 좀 아무래도 뭔가, 좀 네, 다운돼요. 뭔가 내가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패배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운동도 이제 좀 이제 열심히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좋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요즘 또 날씨가 좋잖아. 그렇죠.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네, 많이 맞아요.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침 10시에 꼭 일어나서 꼭 햇빛을 한 시간씩 태닝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공원 나가가지고 공원에 벤치 같은데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누워 있고. 에어팟 꽂고 누워있고 좋더라고요. 좋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이제 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먹는 그 영양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동할 때 형들이랑 그걸 타서 이제 먹었는데 많이 먹은 거죠. 그 정량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운동할 때 먹으면 이제 더 막 이렇게 힘나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그거 먹고 커피 먹고 아르기닌 같은 걸 이렇게 또 먹으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화요일에 12시에 축구하잖아요. 네. 근데 10시에 잤어요. 10시에 아침 10시에 그래가지고 11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축구하러 간 거죠. 근데 그날 근데 그날 공을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폼이 좀 좋아가지고 앞으로 자고 오지 마세요. 공 차는 거 좋아하시나요? 엔님도 이 양반 이분은 이제 본인 입으로 본인 이제 본업이 축구입니다. 이제 부업이나 취미가 음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예. 분이고 스포츠가 되게 좋습니다. Did you finish the logo song? 음원 작업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매번 라이브를 하는 게 더 맛깔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음원 파일을 만들진 않았고요. 옷이 한 분은 여름이고 한 분은 가을이시네요. 근데 저희가 좀 헷갈린 게 저번 주에는 이분이 이제 좀 신경 써서 입고 왔고 저는 그냥 작업실에 있는 상태 그대로였어가지고 맞아. 서로를 보고 아 맞아 아 좀 더 그래도 멀끔하게 입고 하는 게 낫겠구나 했고 이분은 이제 아 좀 더 편하게 좀 입어도 더 놀게. 입고 되겠구나 해서 뒤바뀐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뭐 둘 다 좀 편하게 좀 입을까요? 노멀하게 잔잔하게 수다 떠는 방송인가요? 네 그냥 새벽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저희 수다 떨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요.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방송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방송을 라디오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라디오에 대한 이렇게 구구절절한 엄청 긴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방송 장비를 구비하세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정하세요. 인사말을 정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사말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말이요? 네, 인사말이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 아씨, 왜 웃어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씨. 아, 뭐 하세요? 다시? 아니, 그냥 루프 치고 계세요. 다음에. 딱. 시작.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 12의 내일이 오는 밤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준비하는 밤 트웰브의 내일이 오는 밤에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네요. 챗GPT가 꽤나 똑똑합니다. 그러게요. 그럼 저희가 AI가 이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해볼까? 내일에 관해서 이야기. 네, 내일에 저희가 이제 주제를. 내일 뭐 하십니까? 내일 또 운동할 거죠. 네, 운동 갑니다. 그럼 내일의 첫 번째 계획은 저랑 이제. 그렇죠. 피파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저는 이제 형들하고 또 이제 헬스를 하러. 운동 가시고. 스타일리스트 겨울이 형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 또 엊그저께 또 축구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 발매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얘기를 잘 이어주시네요. 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게. 제가 이제 또 새로운 노래 월간 12 말씀드렸었잖아요. 월간 12를 5월 시리즈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발매가 며칠이죠? 5월 16일 다음 주 5월 16일 5월 16일 제목이 뭐죠? 제목은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 네, 세레나데. 제가 아는 그 세레나데인가요? 누구한테? 사랑의 세레나데를 한다. 사랑의 세레나데. 로미오가 이제 줄리엣한테 하는 그런. 온도의 온도님이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세요 하는데 제 지금 스토리에 태그 해놨거든요. 아, 제 아이디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그 안 해놨나요? 새 발음 너무 세요? 야해? 뭐죠? 세레나데. 세레나데. 그래서 은하님이 레디님의 세레모니 같은 느낌인가요? 세레모니랑은 다르죠. 세레나데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이제 세레나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 고백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제 레디 형 그 음악은 이제 우리 축배를 들자 이런 느낌이라면 세레나데는 조금 더 사랑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따 끝날 때 뭐 살짝 들려주시나요? 한마음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이름이 다 기억나요. 한마음님이 제 지옥 냈을 때 그 댓글 적어주신 분입니다. 제 이름이 기억이 남네요. 네. 그 이렇게 핫 마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RNS님이 앤님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치셔서 그런지 손이 이쁘신 것 같아요. 제 손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 왜 안 펴집니까? 펴져요. 원래 이렇게 디폴트 값이 이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친구가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 평생 이게 안 펴졌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네요? 손가락이? 왜 그러지? 이거, 피면 펴집니다. 이거 제 친구도 같은 증상이 있는데 근데 오른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놀렸거든요. 이게 손이 안 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되겠다. 경례할 때? 경례할 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걔가 이제 평생 안 펴졌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설마 군대 훈련소에서 설마. 발공을 한 10분 받으니까 이렇게 펴지더랍니다. 그러면 하죠. 군대는 이제 놀라운 곳이기 샤라투 때문에 샤라투 김두찬아 손가락 내가 샤라웃 했다. 군대에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되나요? 사람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전 군대에서 되게 말썽쟁이였거든요.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의경은 2경이 2병, 1경이 1병, 3경이 상병, 수경이 병장이었어요. 근데 제 별명이 역대급 2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남는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 그 의경에는 노래방이 있었어요.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는데 이상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경, 상병들부터 노래방을 쓸 수 있다. 근데 벌써 웃긴데요? 제가 막내 때였어요. 막내 때. 원래 그전에도 노래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달 동안 훈련소에서 노래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행정실로 달려갑니다. 가서 거기 이제 수경이 앉아있었는데 행정 유형하는 수경. 그래서 제가 노래방 키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너 막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이러고 이제 키를 이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싸 노래방 키 받았다 이러고 이제 노래방을 딱 이제 들어갔죠. 근데 노래방이 이런 방음 부스가 아니고 굉장히 쩌렁쩌렁하게 잘 울리는 그런 노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부르지만 5층까지 소리가 다 올라가는 그런 노래방이었죠. 근데 그때가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들은 이제 다 자고 있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시간인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제가 이제 노래를 괜찮게 하니까 이제 한 번씩 오는 거죠. 이제 저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막내인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노래보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굉장히 했던 그 선임들 안 틀렸어요? 안 틀렸죠. 노래 되게 다행이에요. 오엘님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오해는 뭐 다음 주에 뭐 당장 부를 수 있지만 네. 그리고 게스트 있으면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게스트들한테 좀 근데 게스트가 오면은 뭔가 한 시간으로 다 할 수 있을까? 그럼 게스트 게스트를 부르는 날에는 뭐 한 시간 반이나 한 시간 정도로 반에서. 연장을 해서 여러분 그 혹시 방송을 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한 시간만 너무 좋아요. 아 짧다. 한 시간 반이 좀 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금방 흘러가고 시간이 너무 네. 너무 많이 가서 네. 그 실제로 라디오 이제 방송도 하시는 분들도 네. 두 시간씩 그러면은 하고. 저희 그렇게 합시다. 오늘 한 시간 반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로고송 한번 하고 네. 저희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좋네.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한 캔을 더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죠. 아 저희가 원래 1시간 방송인데 1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1시간 반으로 늘린 김에 화장실도 갔다 왔습니다. 맥주도 사왔고요.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네. 2부죠. 2부고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세레나데 라이브를 아직 네. 풀곡을 안 했으니까 네. 한 번 더 오케이. 네. 2부 시작한 기념으로 네. 2부 시작한 기념으로 네. 내 같이 매긴다면 priceless I'm a billionaire 너와 함께면 세상이 고요해지는 걸 왜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할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내게 말해줘 세상을 뒤져내게 줄 테니까 널 사랑한단 말 그 말 한마디면 돼 뭐가 더 필요해 널 사랑한단 말 너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나 뭐든 다 필요해 저 하늘에 날 돋아줄게 잊기 전에 다시 말해줄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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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을 향한 serenade 매일 밤 말해줄게 더 이상은 내겐 없어가는 여잔 필요 작은 키스 한 번에 다 날아가는 피로 세상이라는 미로 속에서 내게 freedom 주는 미소 나를 믿어주기에 난 빛나고 거친 파도 그 위에 타도 나도 두렵지 않다고 너가 나를 잡아주기에 주인공이 되는 무비에 우리 가는 길은 어디든지 groovy에 You're lucky when you find me in the darkness 불난 밤새 널 위한 serenade 너 없이는 난 안 된다는 너의 그 말을 믿어 그러니 넌 내 옆을 떠나지 말고 날 안아줘 내 보잘것없는 사랑을 받아줘 바다처럼 넓은 네 맘을 따라서 내가 저 하늘에 날 돋아줄게 잊기 전에 다시 말해줄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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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을 향한 serenade 매일 밤 말해줄게 라라라라 질문을 많이 해들 하시잖아요. 네. 이거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이건 정말 정말 특별한 게 거의 한 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 전곡을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 짧게 짧게 만들어지는 노래가 저는 뭔가 확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녹음까지 다 끝냈던 것 같고 뭔가 사실 드럼을 좀 얹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세레나데 하면 어떻게 보면 기타 한 대와 그쵸 진짜로 목소리로 뭐 사랑하는 여성에게 고백하는 그런 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미니멀하게 준비했고요. 네. 한마음님이 양치하는 중인데 모텐구고 라방 보는 중이에요. 양치 하고 오세요. 네. 뭐 저희가 뭐 네.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온도영도님이 전 쉬는 타임에 후딱 했습니다. 이규재님이 형님이 진짜 텐미닛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하는데 감사합니다. 텐미닛이요? 텐미닛 제가 한 거 있잖아요. Just one 텐미닛 그 리믹스 아, 그 이효리님 노래. 네. 아. 세레나데가 그렇죠. 우리나라만 세레나데죠. 네. 아니. 세레네이드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세레네이드 네. 이렇게 하면 사랑이랑 또 비슷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사가 사랑해 네. 한 다음에 그대만을 향한 세레네이드 이렇게 해서 라임을 또 진짜 지독한 라임 중이잖아요. 어, 그렇죠. 약간 느낌이 그 이제 그 제 친구 네. 제 친구가 하이보이 그 부른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군데요? 마스. 아 마스. 네. 아. 이제 마스가 하이보이를 커버를 또 했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Baby, am I looking so crazy?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실례지만 형님 커버하신 그대로 보컬 컷해서 제가 커버도 했습니다. 아, 어, 네, 저런 거는 굉장히 네, 고마운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그 텐미닛이 네. 저는 그 영상이 참 특별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네. 그 영상이 음악은. 네. 엄청 멋있게 잘 편곡을 했는데 영상을 보셨나요? 봤죠. 네, 영상이 네. 굉장히 날것에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재밌죠. 네. 왜냐면 진짜 노는 것처럼 네, 진짜 재밌게 놀았고 네. 그것도 네. 두 번인가 세 번 찍어가지고 현우랑 난리 부르스 현우 원룸에서 치고 더니드랑 그렇게 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저한테는 꽤 의미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올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올리지 네. 말라고 네. 뭐라고 많이 했었는데 어... 저는 고집불통이라서 네, 올렸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네. 조회수가 8만 회더라고요. 오, 많이 나왔네요. 네, 잘 나왔어요. 내일이 오는 밤에가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될 겁니다. 성지 영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SBS 아니, 공중파에 네. 진출해서 이제 내일이 오는 그쵸. 밤에를 네. 브랜드를 피식이 좀 보셨습니까? 펀치넬로 12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봐요. 피식쇼도 처음에는 네. 막 이렇게 지금처럼의 파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처음에 네, 맞아요. 처음에. 트랩 형님 정말 팬이에요. 정말 네.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치지는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팬이시죠? 네. 말 그대로 광팬. 네. 미칠 광자 써. 네, 그렇죠. 네. 다시 세레나데로 돌아가자면. 네, 세레나데로 돌아가서 가사도 네. 굉장히 빨리 나. 쑥쑥 나와가지고 이게 다. 가사가 가끔은 잘 쓰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을 쓰는 네.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좀 네. 왜 저도 좀 왜냐면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니까 맞아. 그거를 뱉어내는 게 그게 가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쵸. 것 같은데 네. 전 개인적으로 키스 수록곡들이 좋던데 네. 저도 키스 제 앨범 정규 앨범이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있는 거 네. 요 분도 이제 캘리포니아 네. 저는 캘리포니아가 좋습니다. 키스도 얼마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 본인 앨범을 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듣는 게 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저는 맨날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발매하기 전까지 죽도록 들어요. 발매하고 나면 1년 동안 안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 2년 후쯤에 그때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내가 어땠을까? 아 맞아요. 그거 있긴 해요. 네. 저도 2년 전에 EP를 냈었잖아요. 네. 들어보면 목소리도 변했고 여기 그 EP, N EP 좀 띄워주세요. 네 EP 제목 N EP 22? 어? EP 제목이 뭐였죠? 에? 아 유스네요 유스 네. 유스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해봐. 아마 제 얼굴이 이렇게 뜰 거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어. 네. 이런 느낌으로 찍었거든요 사진을.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 CG 민기 형이 합성해줄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중간에다가 네. 네 얼굴을 가리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또 숨쉬고. 아 옆으로? 어, 옆으로 해서. 아 이렇게? 어. 자, 요거. 이거거든요? 아씨 뭐가 날라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워? 뭐가 날라다녀요? 여기 자 잠시만 이겁니다. 뭐가 날라다닌다니까? 뭐가요?
봤어 내가. 아니에요. 바퀴 걸려면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아, 나도 잡을 순 있는데 있는 게 싫어서요. 주로 바퀴 걸려들이 위쪽으로 다니거든요. 상관없어. 오! 여기 있다! 오! 아! 오! 씨! 이거 어떡해! 오! 아 너무 커! 오!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잠시만! 아! 씨! 야! 씨! 너무 커! 아! 너무 커! 잠깐만 빨리 잡아봐! 와! 몸에 손을 놓는다! 와! 아 형! 아 제대로 잡아야 돼! 날아다니면 진짜 안 돼! 제대로 잡아야 돼! 할 수 있겠어?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걸 하면은 형이 계속 이러고 손 들고 있어야 되잖아. 잠깐만.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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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잠깐만 뚜껑. 이거 뺄까? 아 근데 이거 뚜껑 열려 있는데 이거. 잠깐만. 야 나 이 작업실 나가야 될 것 같아. 아 이걸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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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것 같아. 와, 나 형 나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일단 이거 밖에 빨리 빼고. 잠시만. 나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아 머리 아파. 아니 왜 있냐고. 미친 거 아니야? 책이 여기 있잖아. 책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 내 책에도 묻히기 싫어. 잠깐 휴지가 없냐? 일단 문 열고 빨리 그거 변기통에 빨리. 하고 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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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유만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우와. 우와. 야, 어떡하냐? 그러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보여도 저희가 사실 상남자들이거든요. 저희가 진짜 상남자들입니다. 저희가 뭐 바퀴벌레 같은 거는 못 잡지만 이제 좀 뭐 번지점프도 가가지고 바로바로 뛰고. 아 무서워. 예상 조금 추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뭐 바퀴벌레 이슈가 있었지만 저희가 아니 오늘 뭔데? 아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남자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희가 방금 바퀴벌레 앞에서 너무 좀 추한 모습을 저희가 둘 다 보였거든요. 너무 컸어. 씨, 깜짝아 뭐야? 아씨 뭐야? 나 깜짝 놀랐네. 너무 컸어. 아, 네, 진짜 너무... 컸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 한 이 정도 크기 됐다고. 어우 진짜 무섭네요. 이 바퀴벌레가. 어 나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어 진짜. 근데 뭐 바퀴벌레도 생명 아닙니까? 안 죽였어 그래서. 네 잘하셨네요. 왜 깜짝이야. 아! 우와! 우와! 여러분 네 여튼 뭐 저희 오늘 네. 2부 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 30분도 지났고 네, 저희 솔직히 이슈가. 지금 어 네. 깜짝 놀랐네.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5분 정도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네. 마무리 하시는 걸로. 근데 이게 어느새 네. 지금 6화 5화죠. 5화째 네.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5화째 꾸준히 들어와 주시는 분들 이름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네. 누구 기억나시죠? 온도요 온도, 피카츄, 한마음, 은하 뭐 이런 분들 다 기억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기억나고 옛날 라방 때 다이어트하게 욕해달라 해서 욕했다가 책임 줬잖아요. 제가 한때 라이브 네.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네. 독재자 스타일로 해가지고 아... 저한테 까불면은 다 아... 제가 성인 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 일단 이거를 처음 라디오 시작했을 때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 12까지만 하고 네. 시즌 1을 종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 12까지 하고 네. 한 달에서 두 달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그렇죠. 일주일마다 네. 이렇게 떠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쉬고 시즌 2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오늘 여기서 하고 네, 종료하고 마무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30분이니까 내일이 오는 밤에 우리 함께 기다리 어제 같은 밤도 우리 함께 기다리 내일이 오는 밤에 다음 주에 봐요. 아 그리고
5월 16일 5월 16일 일, 화요일 화요일 오후 6시, 6시 세레나데 네. 초이부 씨가 노래를 냅니다. 지금쯤 노래 딱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딱 노래하고 계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목요일 30분 연장해서 1시간 반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필요한 게 있다면 죄송한데 이거 누르면 되나요? 안녕. 날 사랑한단 말